방송인 홍석천 씨 얘기입니다. 이 용산구청장 출마 얘기가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꿈꾸는 동성애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이 홍석천 씨, 박지훈 변호사님. 네. 이 용산구청장 출마 얘기 논란이 불거져 직접 SNS에 입장까지 밝혔더라고요. 맞습니다. 원래 홍석천 씨가 SNS에 이제 자신이 용산구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누리꾼들의 비난 아닌 비난이 좀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의 꿈을 얘기한 거지 당장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다.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꿈 하나씩은 갖고 있다. 이렇게 조금 편하게 봐달라고 SNS에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. 일단 너무 그냥 한번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사람들이 대중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약간 한 반발 정도 불러난 것 같은데 제 오른쪽에 연예가 사건 사고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홍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예, 홍 기자님 뭐 질문을 좀 이어가자 보면 사실 홍석천 씨가 용산에 한 2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가게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좀 남다르게 본인이 느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제가 2009년 2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용산구청장 얘기를 했었어요.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용산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. 또 용산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들도 가지고 있다. 본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8년 전에도 그렇습니다. 말하자면은 8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임박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SNS도 만약에 내가 이게 내 능력밖에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접겠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뭐 이제 해외 사례를 뭐 들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 우리나라 2010년에 그 밀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. 숀 페인이 주연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시 의원이었던 그 이제 밀크라는 하비 버나드 밀크를 다룬 영화인데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죠. 그런데 1930년생이에요. 근데 이제 홍석천 씨가 1970년생인 거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 미국과 우리의 어떤 정치 문화를 평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누리꾼들도 양분돼 있습니다. 아니 아직 출마한 것도 아닌데 출마하면 그때 우리가 표심으로 민심으로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미리 앞서 나가지 말자 이런 쪽도 있고 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도 있습니다. 지금 뭐 밑에 누리꾼들 반응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담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. 뭐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걸 좀 더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저희 뉴스 특급 제작진은 오늘 오전에 이 얘기를 홍석천 씨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기사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초점이 그쪽, 그러니까 동성애 쪽으로 맞춰져서 당황스럽다.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. 누구나 어렸을 때 대통령 꿈꿔보지 않나. 나도 그런 것처럼 구청장 꿈 꾸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네요. 예. 용산을 상당히 사랑합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는 이태원 지역하고 용산하고 글쎄요 아마 본인을 일체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뭘 하고 싶,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로 이 나중에 꿈을 본다면 구청장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. 글쎄요, 이걸 갖고 동성애라든지 어떤, 이거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구도를 글로 자꾸 잡아보면 홍석천 씨가 뭘 하든 간에 이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아, 동성애 얘기만? 예, 예. 그래서 이렇게 논지를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홍석천 씨의 정치적 뭐 이런 거 영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사실 네, 지난 6월에 그 이제 세르비아에서 여성 총리가 동성애자 총리가 그 아나 브루나비치가 임명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지난해 8월에 행정관 장관으로 먼저 임명이 됐었어요.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떤 그 당직자의 어떤 적합하냐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성실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할 어떤 자질이 돼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국가를 사랑하고 정부의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냐라고 그게 중요하다. 나는 그런 의미에서 자격이 있다라고 그때 이제 브루나비치 행정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번에 총리가 됐어요. 그리고 네. 사실은 그 하루 전에 아일랜드에서도 레오나 그 바르드카르가 또 그 사람도 이제 38세의 의사였는데
총리가 됐죠.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또 룩셈부르크에서 그자비에 베텔이라는 42세 변호사가 또 그도 게이였죠. 그 동성애자가 총리가 됐고요.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벨기에 총리도 또 아이슬란드의 총리도 또 많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홍성천 씨 이슈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세르비아, 룩셈부르크 지도자들의 동성애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. 홍석천 씨가 과거에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오해와 루머 때문에 억울했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.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저는 억울한 적이 있어요. 뭐냐면 연예인들,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또 무슨 정계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몰래 가는 멤버십 클럽 같은 게 있다. 이래가지고 그 사장이 나다. 정치, 법조 뭐 이런 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업소를 한다. 이래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.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절대 아니고요. 제가 그냥 오직 이태원에서만 조그맣게 작은 구멍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손님 가게는 진짜 구멍가게지. 홍 기자님 사실 이제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. 저희 그럼 이제 홍석천 씨 포스터로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무래도 내년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래서 본인도 내년에 대해서 뭐 나가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앞으로 나간다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. 오히려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건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예요. 본인이 이제 정당인으로 이제 출마를 하면 오히려 이 용산구에서 지역 일을 해오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겠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예, 홍성천 씨 얘기는 뭐 이 정도면은 홍성천 씨 입장도 뉴스트급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갈무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.